관심석잔된 관심으로 마음공부로 해석을 하건든 범부와 성인의 한 털끝만한 여호 선을 따라 기뻐하며 범부가 되었든지 성인이 되었든지 지극히 작은 착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할 게 아니라 따라서 기뻐해요. 착한 일이라면 무조건 다 범부의 선이건 성인의 선이건 따라서 좋아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곧 생산하는 자가 많으며 재물을 생산하는 거나 같단 말이죠. 또 삼류를 향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식지자 과요. 먹는 자가 적으며 삼류라는 것은 바로 삼계라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세계를 삼계를 벗어나버리지 삼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삼계를 향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적음이요. 소비를 낭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책 삼업하고 수행 오효가 곧 유지자 질이요. 불교식으로 지금 해석한 거죠. 친구의 삼업, 삼업을 부지런히 채찍질하고 삼업을 잘 그야말로 참 근면하게 삼업을 부지런히 닦는다는 말이죠. 불교에서 삼업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고 양쪽에는 구와 을가 있죠. 입으로 짓는 여러 가지 말이죠. 말은 구업이 되고 몸으로 행동은 친업이고 뜻으로 생각은 의업이고 그걸 삼업이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공연시 했습니다. 오해를 수행하는 것이 곧 만드는 자가 빠름이요. 이승, 성문과 연각, 초승입니다. 초승을 이승이라고 해요. 대승법과 상반되는 성문승, 연각성. 이승은 불교 말인데 성문승, 연각성입니다. 그 전에 성문이라고 십법계 나왔죠. 십법계 불하고 보살하고 그 다음에 나왔죠. 이 두 가지가 초승입니다. 대승법이 아니고 초승법. 부처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러한 법이 성문의 법이고 인연법을 깨달아 아는 초승 독각이나 연각들이 여기서 말한 연각 초승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승으로 향하지 않는다 말이죠. 대승으로 향하지 이승 쪽으로 가지 않는 그것이 쓰는 자가 곧 을입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승과 삼류에 향하지 않는 것이 다 이 식지자가 과란 말이죠. 소비하는 자가 적은 것이 된다 말이죠. 삼승과 이승과 삼류는 나쁜 거 아니요? 불교에서도 이승보다는 대승이 일승이 더 좋죠? 삼류보다는 삼류를 벗어나는 삼계를 해탈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승과 삼류에 향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소비자가 적은 것이요. 오도이 먹는 자가 적음이요. 삼류는 자체가 공함을 관찰하는 그것이 고언이 쓰는 자가 서딤이니라. 느릴 서자요? 의림이니라.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주, 친업과 구업과 의업이 삼업이 됨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천태 지자대사가 천태 법화종 종주 천태 지자대사가 다섯 가지 참여법을 말하여 참여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죠. 회개를 하는 참자입니다. 다섯 가지 참여의 법을 말했다. 참여법.
이렇게 쓴 자인데 글자 잘 안 보이죠? 참회. 다섯 가지 참회가 밑에 나옵니다. 하여금 밤낮 여섯 때에 그 참회를 닦게 하시니, 닦을 숫자요. 밤낮이라 해서 옛날 인도에서는 주야를 6시로 보았습니다. 옛날은 12시,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이죠. 인도에서는 초저녁, 밤중, 새벽, 그게 이제 낮에 3시고, 아니 밤에 3시고, 낮에 3시는 아침하고 또 낮에 하고 또 석양하고, 그렇게 해서 주삼 야삼입니다. 주삼 야삼을 주야 육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주삼 야삼이라. 이걸 바로 주야 육시라고 그럽니다. 여섯 대. 아까 내가 말했죠? 주야 육시에 닦게 하시니, 다섯 가지 참회법을, 그것을 육시 오회가 된다고 이름합니다. 육시, 주야 육시니까, 육시로 늘 하니까 다섯 가지 참회하는 거라고 한다. 참회라서는 죄를 지었다고, 죄 지은 것을 부처님 앞에나 여러 대중 앞에서 잘못했다 하고 유치는 그겁니다. 다섯 가지 오해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참회니, 이미 지나간 죄를 발로하고, 발로라서는 그걸 다 남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발로라고 합니다. 드러낼 옷자죠. 장래를 성실하게 하며, 과거 지은 죄는 청산하고, 앞으로 미래가 장래죠. 미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할 성자입니까? 경계할 개자입니까? 예? 경계하며? 경계할 개자인가? 개장래야. 두 번째는 권청이니, 권하여 청함이니, 권청은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겁니다. 부처님을 권유해서 요청하는 그것을 권청이라 합니다. 시방 부처님께 권청하여서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법의 바퀴를 세상에 굴리기를 소원해가지고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시게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희. 수희도 내나 참회 중에 들어가요. 수희니 따라 기뻐함이니, 우 대소 일체지 선근을 수희 찬탄이라. 크고 작은 온갖 착한 뿌리를 수희하고 찬탄함이요. 수희란 것은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이고, 찬탄이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수희 찬탄이 굉장히 좋은 그런 보살의 행위죠. 네 번째는 회향이니, 회향이란 것은 여러 중생에게 그걸 모든 복이나 공이나 선근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것이 회향이라요. 이 일체 소수지 선근으로, 일체 닦은 바 선근으로서 향우 우자입니다. 어조사 우자인데 지금 안 보이죠? 향우 중생이며, 중생에게 향하며, 또 무향우 우자요. 어조사 우자 이렇게 비치합니다. 이 자는 간자죠. 이건 발음이 간이고, 이건 우니까 이 자는 아니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불도에 향하며, 또 불도에 향해서
그렇게 휴양을 한다. 다섯째는 발원이니 월을 바람이니 네 가지 홍서를 바라여 이도 전지 사행야오. 앞에 네 가지 그 행을 인도하며 앞에 휴양까지가 네 가지죠. 다섯 번째는 계릉 참회 회제 멸악이니 다섯 번째는 모두가 능히 죄를 유치고 악을 없애미니 그러므로 회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두 번 나옵니까? 예? 발언 나오고 그러니까 65회니까 60로 보면은 그게 두 번 나와야 여섯 가지가 맞고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 곳에 다 통하는 이 다섯 가지에 다 통하는 총괄적인 거라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앞에 것은 개별적인 거고 다섯 번째 두 번 나왔잖아요. 오효라. 첫째는 참회. 두 번째는 권청. 부처님께 설법해 주기를 권청하는 겁니다. 수희는 여러 가지 좋은 크고 작은 선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따라 기뻐하는 거고 네 번째는 회향이고 돌려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발원입니다. 원을 바라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는 회제 멸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회제 멸악입니다. 그거 다 죄를 없애고 이건 종괄적으로 한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오자가 니은토가 잘못됐네. 니은토가 아니고 오자가 이렇게 토가 돼야 할 게 니은토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계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다섯 가지가 참회와 건청과 수희와 회양 발언 이 다섯 가지가 다 죄를 뉘우치고 악을 없애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토가 좀 끄서가지고 오자는 해놓으니까 오자가 두 번 나왔죠.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죠. 그냥 작대기 토만 그으세요. 오자가 이렇게 달다 보니까 잘못 달았겠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게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회라고 한단 말이죠. 권청을 한직한 마왕의 부처님이 인멸하기를 청하는 죄를 없애미요. 마왕이라서는 악마 것이 저 마왕 파순이가 부처님 보고 빨리 열반에 들으라고 했죠. 인멸이라는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에 들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떠나야 자기가 길을 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거든요. 마왕이. 열반계에도 나오잖아요. 마왕이 빨리 부처님 보고 열반에 들으라고 이렇게 자꾸 졸라대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석 달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이래서 예언을 하셨죠. 석 달 동안 참는데 마왕이 아주 참 친절이가 나죠. 세월이 어떻게 잘 안 가는지. 그러니까 마왕은 아주 용심이 고약한 놈이죠. 그래서 마왕이 부처님에게 열반에 들어가는 멸망 정멸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청하는 그 죄를 없애게 되고 수희 한직은 능히 다른 사람이 선을 닦는 그 죄를 질투함을 없애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질투와 반대가 수희죠. 수희는 크게 복을 짓고 질투는 크게 죄를 짓는 겁니다. 질투를 하지 말고 수희하면 큰 좋은 그 복을 얻게 되고 공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희를 해야 돼요. 여기에 반대 걸 한번 다 적어보세요. 반대가 뭐겠어요? 참회의 반대는 참회의 반대는 자기가 그 죄를 간직하는 거죠. 남한테 비밀리에 부장하는 거죠. 덮을 붙자 건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멸을 가지고 부처님이 빨리 세상에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거 수희를 하는 게 아니라 수희의 반대는 질투고 회양의 반대는 회양의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가 지은 복이나 공덕이나 선이나 모두 남에게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욕심만 부른 거죠. 자기 사욕만 체리면 회양이 못 되죠. 반대말을 잘 모르신가 봐요. 내가 그냥 적어봐요. 또 발언을 하지 않은 발언이라서는 이 만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소원한 게 발언이죠.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사홍서원이 나오네요. 밑에 사홍서원. 그것도 적어야겠네요. 여기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적을 필요 없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먹네.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는데. 발언의 반대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비발언. 예? 비발언이 뭐예요? 발언하지 않는 것. 자기가 앞으로 큰 계획이나 큰 포부를 갖지 않는 것. 뭐라고 해야 반대말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 되겠죠. 고식적인 거. 예? 발언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현재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고식적인 그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것이 발언하지 못한 겁니다. 적극성이 없는 거. 소극적인 거 적자는 빼버리겠습니다. 사홍사원은 중생이 끝없는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를 앵서하고 원하는 거고, 번뇌가 다함이 없는 것을 번뇌 무진을 서원다, 끊기를 서원하고 끊을 단자요. 또는 진리의 법문이 한량이 없는 것을 한량량자요. 배우기를 다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는 최상인데 유가 없는데 무상인데 이루기를 서원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에서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홍서원은 아까 지났지요. 수위를 한직은 발언이가 선을 닦는 그것을 질투하는 죄를 없애미요. 회양함인직은 삼계를 잘못 거꾸로 구하는, 잘못 구하는 그런 죄를 없애미요. 삼계 윤회와 삼계에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생사 속박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도구 아니요. 그러니까 유도들은 도를 닦아봤자 삼계 안에서 윤회하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게 바로 도구라요. 발언을 한직은 수행 퇴지하는 허물을 없앱니다. 퇴지라고 하면 적었네요. 발언은 반대가 물러가는 거. 그것도 참 반대말이 여기에 잘 나오네요. 퇴지. 수행하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아 수행하기가 싫어서 물러서려고 하는 게 후퇴하는 것이 퇴지라요. 물러가는 뜻이죠. 그런 허물을 없애게 됩니다. 없앨 열자. 이승은 성문과 연각을 말함이니, 다만 자기만을, 자기가 제도하는 것만을 구하고, 소승들은 자기만을 제도하려고 하지요. 자기 자신만 급급하게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바라지 아니하여, 대자 대비한 그런 대승 보살의 마음을 내지를 아니해서 소승에 편안히 하고, 소승이 좋은 걸로만 생각해서 소승에 자리 잡고 거기에 편안히 안착을 하고, 불구 작불이라 부처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이죠. 삼륜 채공은, 아까 삼륜 채공을 관찰함이 나왔었죠. 앞에 둘째 줄에 삼륜 채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시를, 보시에 나아가서 말하면 삼륜의 체가 공했다, 삼륜의 차체가 비었다는 그 말입니다. 삼륜은 차에도 바퀴가 세 개가 있듯이, 어떤 그 이 지금 세간의 보시에 관해서 세 가지 바퀴가 지금 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보시하는 자와, 또는 보시를 받는 자와, 이 보시하는 물건을 삼륜이라고 말한다. 보시하는 사람, 치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치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또 있잖아요. 돈을 치주하면 돈이라는 것이 치물이죠. 그것을 세 가지 바퀴라고 말함이니, 돌고 도는 돈이라고 하지요. 돈이 바퀴가 없지만 바퀴가 있어가지고 잘 돌아다니죠. 가명으로도 돌아다니고 칠명으로도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삼륜의 상이 자기 의중에 있게 되면 하면토가 안 찍겠습니다. 존후 의중하면 이 삼륜의 상태가 자기 끝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은 칭, 유, 유상지 삼륜이요. 유상의 삼륜이 된다고 칭함이요. 그럴 경우는 유상, 상이 있는 세 가지 보시하는 그런 치자, 수자, 치물, 그렇게 삼륜이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유상의 삼륜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무주상으로 무상의 삼륜이라 좋지, 삼륜
채공은 무상의 삼륜을 가르친 거죠. 삼륜 채공이라고 했죠. 삼륜의 채가 공했다는 말은 무상 삼륜을 말합니다. 유상이라서는 채공이 못 되죠. 금강경의 우주상 보시를 말했죠. 상에 주함 없는 보시. 내가 했노라 하고 그걸 자꾸 상을 내면 그건 안 좋은 거라고 하죠. 보시의 공덕이 작다는 거죠.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것이 그게 공덕이 크다는 거죠. 상에 주함이 없는 이게 바로 우상 삼륜입니다. 바로 우주상 보시가 바로 우상 삼륜이요. 참으로 단바라밀의 행이라고 행이 아니다. 단바라밀은 불교의 그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시가 단나라고 합니다. 보시의 원어가. 단군이라는 단자하고 이 나자하고 이걸 번역하면 보시라고 그래요. 인도말로 단나의 나자를 줄였죠. 지금 인도말로 범어의 단나가 중국말로 번역하면 보시라요. 보시.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이죠. 바라밀이라는 것은 도피 아닙니다. 보시를 함으로써 저 이상의 세계, 저 부처님의 세계에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피안에 이른다. 바라밀은 도피안이요.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밀은 인도말이죠. 번역하면 도피안이요. 피안에 이른다. 피안은 저 이상의 세계, 극락세계나 정멸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생사해탈하는 저 성인의 세계가 피안입니다.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저쪽 언덕. 그런 진짜 참 보시바라밀의 행이 아니다 말이죠. 멸차 삼륜하고 이 삼륜을 없애고 무심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삼륜이 청정한 단바라밀이 됩니다. 삼륜이 청정하단 말은 삼륜이 우주상으로 되면 청정한 거죠. 삼륜 청정은 바로 무상 삼륜이죠. 무상 삼륜. 청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삼륜 채공이라는 공자가 바로 청정이에요. 공을 청정이라고도 해요. 불교에서는 공한 것을 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것을 또 청정이라도 하고 결벽한 거 이걸 또 청정이라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청정한 도량이라고 하면은 청정한 도장이라면은 청정한 그 몸가짐이라 하면은 깨끗한 것을 말한 거죠. 결벽한 거. 그러나 이제 공돌이를 또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륜 청정은 바로 삼륜이 채공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채공. 삼륜의 자체가 공한 거. 그러니까 밑고릅니다. 채공이나 청정이나 같은 말이요. 이 삼륜을 없애고 무심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삼륜의 청정한 단바라밀, 보시바라밀이 됩니다. 금강경에 말하기를 세상에 금강경 책이 흔히 유행이 되고 있죠. 금강경이란 경이 있어요. 금강바냐 바라밀경. 보살이 어법에 응무 소주하여 보살이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어서 보시를 행할 것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집착 없이 내가 보식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남에게 그런 표시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이 무소주입니다. 머무른 바가 없는 거죠. 집착한 바가 없어가지고 법에 집착한 바가 없이 그러니까 무심으로 하지요. 보시를 행한다고 하니라. 단바람이란 번역하면 보시도라고 하니라. 바람이를 또 도자로도 번역합니다. 아까 바람이를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를 육도라고 하죠. 이 도자. 도자라고도 번역해요. 이 도자는 건널 도자지요. 그러니까 이 자만을 따한 거지요. 예? 피안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 강물을 건너서 저쪽 생사고해를 벗어난 저쪽이라 해서 건널 도자로 또 풀이하기도 해요. 육바라밀이 내나 육도라고도 합니다. 여섯 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여섯 가지 바라밀을 육도라고도 해요. 밑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냥 지금 써버리 나왔을 때 육바라밀을 육도라고도 해요. 바라밀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냥 보시 시계 인용 정지 바람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남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술이나 뭐든 재주나 다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한다고 베풀어 남에게 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잘하죠. 보시 같은 거 지계라서는 계율을 지키는 거 5개 10계명 같은 거 250개나 모두 우리 일상생활의 윤리, 도덕, 규범, 예의, 예절 그런 게 다 지계에 해당됩니다. 인욕이라서는 남이 욕을 하거나 헐뜯거나 남이 모함하거나 해도 그것을 잘 인내를 해요. 참고 견딘단 말이죠. 욕된 것을 참으라는 거죠. 인욕행을 해요. 갈수록 어렵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마음이 산란이 없어지고 마음이 선정을 얻게 돼요. 선정이라서는 마음이 정신 통일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것을 선정이라 합니다. 간단간단히 지금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내가 몇 년 해도 다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는 마음이 밝아지면 정신 통일이 되면 거기서 이제 밝은 지혜가 생깁니다. 명명덕을 하면 밝은 덕을 밝히면 지지 후에 유정이니 그칠 줄을 알매 정이 있나니 하는 게 선정하니요. 밝은 덕을 밝히면 이제 지혜가 나오죠.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지지 후에 유정이니 정의 후에 능안하며 아니 후에 능력하며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그런 경우가 다 선정 지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이 9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9페이지 첫째 줄에 그칠 줄을 아는 후에 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선정과 같죠. 정이 후에 능정하고 정이 후에 능안하고 아니 후에 능력하고 여의 후에 능득이라 그 두 구절이 바로 지혜에 해당됩니다. 앞에 것은 정의, 선정에 해당되고 정의로 분류를 하자면
아니 후에 능녀, 여의 후에 능득, 그 두 구절만 지혜에 해당되죠. 밝은 덕을 밝히면 밝은 덕이 밝아져 가지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